이유는 간단합니다. 웹 소켓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웹 소켓이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는지는 그건 몰라요. 웹 소켓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탭이 열려 있고 첫 번째 탭에 얘가 다시 한번 say hello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say hello. 게임 채널 월드. 맞죠? 두 번째 탭을 열면 이렇게 returned greeting world가 나타나고 있죠. 만약 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창을 열어서 보시면 오른쪽에 pending 부분 있죠. 그래서 request is not finished yet 해서 뭔가가 pending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Phoenix 서버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처리하지 못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두고 시간을 두고 대략 한 5분에서 6분 정도 기다리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탭, 첫 번째 탭입니다. 왜 웹소켓이 이렇게 동작하는지, 왜 이렇게 느린지, 지금 제 PC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구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5분 이상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보고 다음 에피소드나 그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